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550인의 시민참여단에 호소하는 교육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음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수능 중심의 지식암기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루고 미루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에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또 공론화위원회는 다시 550인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떠넘기면서 국가가 정책결정을 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기 모인 3개의 교육단체들은 결정의 주체인 55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올바른 대입제도를,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제도를 결정해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요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교육걱정음세상 송인수 공동대표와 창교육을 위한 전국학모회 이윤경 상담실장, 좋은교사운동 조창한 교육정책연구소장이께서 차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7월 27일과 29일 2박 3일에 걸쳐서 시민참여단 552인이 모인 가운데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집어삼키고 퇴행이 진보를 짓밟는 일이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수능제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융복합 창의인재,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서 기존의 수업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내신과 수능 체제에서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경쟁 분위기 속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창의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함양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평가 체제로 내신과 수능 체제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내내 수능 체제 정책 결정을 2년간 미루더니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또 미루고 결국 시민들 550인이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이제 7월 27일부터 29일 2박 3일에 걸쳐서 대입제도는 결정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시민들 550명에게 대입정책 결정을 미룰 일이었다면 그 정책의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들에게 맡겼어야 됐습니다. 정부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릇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결정을 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겼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550명이 결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 사태입니다. 시민들 550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국가의 대입제도 방향은 처음부터 제시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2022 수능 개편을 왜 하려는지를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와 미래교육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절대평가 수능 체제가 현실 속에서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길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절대평가가 현실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찾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550명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 모두 떠넘겨버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어이없습니다. 6월 11일과 12일 워크숍 때 시나리오 제안팀들을 불러모아서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확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나리오 팀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과 관련된 오해와 혼란이 크게 생겨버렸고 그 결과 상대평가 시나리오 3개, 절대평가 시나리오 1개 안으로 최종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사지 선다 방식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결정 난다는 말을 공론화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는 그제서야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에 7월 11일에서야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선정 방식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사지선다 투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하고 시나리오를 단일화로 만들어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언급도 없다가 시나리오가 제출된 이후에 절대평가에 불리한 선정 방식을 나중에 발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니 상대평가 세 팀이 절대평가 한 팀을 공격하며 절대평가 한 팀이 나머지 세 팀을 상대해야겠고 나아가 시민참여단들과 토론회 참여 시민들에게는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참여들에게 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절대평가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사안 측에서 자기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해서 공론화의 공정한 룰마저 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정책과 그 안에 담긴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애초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아니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작동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학점제 등 여러 핵심 공약도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미래교육 혁명을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날려버릴 수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 정부가 만든 교육공약을 왜 스스로 파기하게 됐는지 설왕설래가 많지만 파기의 의정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스스로 파기하기가 민망하니까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앞세워서 공약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만 누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시민참여단 550인의 책임으로 맡겨버렸습니다. 수능제도를 상대평가 체제로 유지하고 정시를 확대하게 될 경우 학교교육은 퇴보하고 나라교육의 장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만일 상대평가로 결정이 난다면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절대평가 대입정책 공약을 국민들이 나서서 파괴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심사인 듯합니다. OECD에서 국가시험을 절대평가 체제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유력 국제기업들도 직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자성 속에서 상대평가 제도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0%가 직원평가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발표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교육은 하물며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절대평가는 전 세계 교육과 산업의 대세입니다. 교육의 이상일 뿐 아니라 현실 속 생존을 위한 기초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발에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선발을 위한 변별력으로 따지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낮고 9등급보다는 점수제가 낮고 차라리 과목별, 총점별, 전국 석차를 매겨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평가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고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자성 때문입니다.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EBS 문제풀이 수능 중심의 대입 질서에서 숨막혀하던 학교 교육이 살아납니다. 나아가 수능에서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압박에 더 큰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학점제도 안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혁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수능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절대평가가 비현실적인 안으로 폄훼해버리는 추세입니다. 상대평가 시나리오가 3개나 되고 절대평가 지지안이 1개에 불과하니 경쟁의 형국도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절대평가가 불리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도 시민참여단은 부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아이들 삶의 변화 및 미래교육 가치의 싹을 죽이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공약을 부정하려는 현 정부를 질타하며 교육개혁을 위해 단호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시오. 낡은 가치에 기대지 말고 미래교육을 위해 전진하는 정책을 속히 만드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오. 그런 추상 같은 목소리, 수능 절대평가 요구 소리를 공론화 최종 결정 내용 속에 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50인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4개 호소사항입니다. 하나, 550인 시민참여단은 이번 27일부터 29일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때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별을 위해 어느 제도가 더 낫고 객관적인가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제도가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 수업의 혁신, 나라의 교육의 미래에 유익한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절대평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극소수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선진국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평가 체제입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조차 글로벌 경쟁에서 내부 협업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직원 경쟁력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 정부는 3년 전 교실 수업 혁명과 미래교육 역량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 후 이 변화에 호응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제도 개편 논의를 착수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상위권 대학 선발에 적합한 수능제도를 찾기가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발의 도구로서의 적합성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적합한 제도인지를 중심으로 2022 수능제도를 판단해 주십시오. 셋, 공론화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2일 시나리오 결정 워크숍 때 대입제도 선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각 교육단체들에게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여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 1개안, 상대평가 시나리오 3개안이 만들어져 마치 전문가 집단 절대다수가 상대평가를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해 하는 구도가 생겨버렸습니다. 더욱이 참여단 제출용 최종 자료가 절대평가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다른 팀이 자기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겨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평가 측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 수기 과정에서 수능 절대평가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흔들리고 내신 절대평가도 도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교 학점제도 수능 내신의 상대평가와 부딪혀 좌초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정책입니다. 요컨대 2022 수능 절대평가는 미래를 위한 혁신교육 정책의 마중물입니다. 참여단 여러분,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이 안을 꼭 지켜주십시오. 2018년 7월 2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일동. 제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2022 수능은 절대평가로 하면 절대평가로를 함께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평가로를 3번 후창해 주십시오. 교육의 미래를 위해 2022 수능은 절대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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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2022 수능은 절대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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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문 전달은
3개 교육단체 대표자들 세 분이 청사 후문 민원실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